네, 뭐 옛말에 있습니다. 뭐 밥은 열두 군데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바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밥은 12군데에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 야, 이거 굉장한 명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한 명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핸드폰을 충전을 꼽지 않고 자서 큰 사단이 났죠. 네, 사단이 났습니다. 이 제가 진짜 한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풀로 뭔가 약간 말썽을 부리는 타이밍 가끔 오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저를 잡으러 오신 적이 있는데 오늘은 건우가 저를 포획을 하러 왔죠. 근데 잡으러 갔을 때 있으면 다행인데, 네,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거나 계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밥은 12군데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잤기 때문에 오늘 건우가 무사히 저를 포획해 올 수 있었다는 네,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오후에 저 때문에 전화를 받으셨던 온 동네방네 사람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말 아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던 게, 야, 핸드폰이 방전이 되면 정말 이게 단절이 되는구나, 세상과. 네, 단절이죠. 네. 제가 이거 오늘 좀 깨닫고 다시 한번 충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이거 아날로그 기계 좀 몇 개 있으셔도 돼요. 뭐 잠용종이라든지. 있어요. 네. 그게 있는데 네. 잘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그 두 개를 안전장치로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잘 때 피곤하거나 이러면 네. 하나만 네. 뭐 패스를 하는 경우가 이게 있어서. 잠은 한 군데에서 자라. 네. 네. 밥은 12군데서 먹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ES335 프로인데요.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좀 특수한 오늘 기타들을 좀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에피폰을 다섯 대를 쭉 해볼 건데 이게 저희가 특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에피 기타 자체가 특수하다기보다 네, 뭐냐면 1, 2, 3, 4, 5번 중에 1, 3, 4번이 네. 이제 익스클루시브 리테일러라고 네. 이게 에피폰 딜러 중에서도 좀 특수한 특별한 딜러한테만 제공을 한다. 우리랑 친한 사람들만 줄 거야. 약간 예. 이런 느낌의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그리고 뭐 좀 파는 입장에서는 잘 파는 사람한테만 줄 거야.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잘 파는 사람한테 줄 거야. 예. 그리고 여기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판매 영원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 기타 잡지 같은 거 사보시면 나와요. 오늘 이번 달에 뭐가 제일 많이 팔렸냐 그러면 3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ES335 프로 에피폰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우리는 없었을까 하고 봤더니 익스클루시브 리테일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오니까 그렇죠. 네. 이게 뭐 거의 뭐 그쪽에서는 이제 뭐 안성탕면 같은 개념이라고 네,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계속 1위는 아니지만 예. 꾸준히 순위권에 예. 계속 있는 예. 그런 네. 저력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런 게 힘들어요. 스테디셀러가 힘들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335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35의 깁슨을 이제 사시려고 하면 300만 원 후반, 400만 원 초반 비싸죠. 가격이 많이 비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32% 할인까지 적용이 되면 57만 9천 원. 할인 적용되기 전에 85만 2천 원. 이 정도 가격에 이 명기 335를 가져갈 수 있다면 이건 뭐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어죠.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5 플라이 라미네이티드? 네, 버지. 버지. 네, 버지. 메이플 버지 5 플라이 라미네이티드 탑백이고요. 그리고 측면이 메이플 버지 3 플라이 라미네이티드. 네. 그렇습니다. 넥은 1960 슬림 테이퍼 D 프로파일에 마호가니 넥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그리고 머신에 대해 윌킨슨 빈티지 14대 1 기어비 튤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튤립 스타일의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1.68인치, 지판 공유 12인치, 그리고 22 미디엄 점보 프렛 24.75인치 쇼 스케일이고요. 뭐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되는데 다 에피폰 닷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네. 닷은 조금 뭐랄까 우리 깁슨으로 따지면 스튜디오처럼 맞습니다. 중요 좀 고가 옵션을 제외한 모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쌍바인딩에다가 네네네. 고가 그 옵션이 다 추가되어 있고 거기다가 코일탭까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닷은 약간 고명 없는 좀 민자 네,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대1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에피폰의 알리코 클래식 프로 4 와이어 픽업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3-way 픽업 셀렉터, 네, 푸시풀, 코일테, 네.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볼게요. 짜잔. 이걸로 해볼까요? 놀랍시다. 네. 와 진짜 108. 그 무겁죠? 와 가볍진 않아요. 무겁습니다. 108이면 참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44. 44고 이게 아치는 안 쟀습니다. 네. 그냥 측판만 쟀습니다. 네. 76. 108, 4476. 108, 4476. 무거워 느껴지는데요, 저는 되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선생님은 그걸 올리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올려서. 76, 83. 83. 네. 선생님 먼저 올리시죠. 이게 더 무거울 것 같기도 네. 해요, 기분이. 차이가 덜 나는 쪽이 이기는 걸로. 네, 76, 83. 네. 62. 선생님은 62. 76이니까 14 차이 나셨고요. 네. 저는 83. 이게 더 무겁나? 68. 저도 15 차이 났습니다. 아~ 네, 동점입니다. 동점이네요. 이렇게 야, 이런 복합 식으로 동점? 야, 복합 동점은 또 처음이네요. 이게 네. 좀 무거워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야, 이런 식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150g 차이가 네. 나서 고기 1인분씩.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쭉 들어 볼게요. 네. 근데 이 기타가 워낙 좀 크니까 뭐 보는 무게는 또 가벼워요. 이 정도면 한 5kg 나갈 것 같은데. 어우, 우렁차죠? 역시 에피폰입니다. 우렁차요. 이 모델은 버즈비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어. 지금. 네. 정말 가장 좋은 브랜드가 에피폰이죠. 마샬. 마샬에다 치니까 비닐로 구겨지는 소리가 나네. 뚱뚱한 험버커 소리를. 오, 굿. 팬더 게인. 400주고 오리지널을 사야 될까 싶네요. 그러니까 소리 들어보니까 블루스 칠려면 이 코일탭 기능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코일탭 너무 유용합니다. 네. 사운드가 아, 소리 크다. 참 좋네요. 어우, 선명해. 그냥 험버커 소리는 안 들려도 좋을 정도로 익숙한 소리네요. 네. 아주 밸런스가 기가 막힙니다. 네, 좋습니다. 야, 좋네요. 어, 이럴 수가.
퀄리티 있게 뽑아주네요. 네. 그러면서 세미알로의 감성 그득그득 가지고 있고요. 나는 그냥 기타만 봤을 때 한 120만 원 정도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반값이 안 되네. 예상치의 반값보다 싸네요. 정가 85, 할인 판매가 네. 57. 엄청나네요. 오로지 네. 버즈비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독점입니다. 네. 반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피드백 엄청나는데요? 피드백에 네, 멋있었습니다. 피드백이 균일하면 그만큼 네. 만듦새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비싸고 만듦새가 좋은 그레치 USA도 그건 너무 할로우 해서 피드백이 깨지죠. 삐약! 네. 정말 적절한 세미 할로우의 사운드를 이 가격대에 만날 수 있다는 건 그냥 국민 서브 기타라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포지셔닝이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ES-335라는 얘기도 참 네이밍 거지 같죠? 일렉트릭 스페니쉬 기타. 그렇죠. 일렉트릭 스페니쉬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랩스틸에서 네. 이렇게 네, 얹어갖고 네, 치는 걸 전부 다 스페니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하. ES라는 참 모델은 일렉트릭 스페니쉬 참 별로예요. 참 별로죠. 네. 진짜 별로네요. 별로예요. 이게 재즈 마스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 그랬으면. 네. 그리고 재즈 마스터가 ES였어요. ES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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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일렉트릭 섹시 기타 뭐지? 그렇게 일렉트릭 섹시 기타. ES. 네. 아, 재즈 마스터 약간 스페니쉬 기타 소리도 난다. 어. 그런 느낌. 네. 하지만 뭐 여기서 얘기하는 스페니쉬라는 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뭐 나일론 스페니쉬가 아니고 그냥 랩스틸이 아닌 모든 기타를 스페니쉬라고 그때 통칭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진짜 의미 없는 네이밍이죠. 네. 1932화에 사운드 브레너의 펄스. 아. 네, 기억나시죠? 네, 몸으로 느끼는 메트로놈. 메트로놈. 네. 오방 눈탱이님, 나날이 기술이 좋아집니다. 기술은 좋아지는데 실력은 그대로네요. 한줄평, 이거 사면 연습을 할까요? 네. 굉장히 철학적인, 네, 근원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거 사면 연습을 할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연습은 이거 없어도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이고, 네. 네, 이게 있어도 뭐 안 쓰실 분들은 계속 안 쓰시죠. 네, 뭐 연습은 연주자의 소관으로 저희가 맡기고 네, 오방민 선생님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세미 할로우는 그 지구상 지구상 국민들 모두 ES-335 프로를 쓰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진짜 ES-335 너무 비싸고요. 또 이거보다 못 만든 애들 있어요. 조금 만듦새가 후진데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연습도 안 되고 진짜 어디 공연장에서 쓰기에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이 정도는 뭐 그냥 국민 기타네요. 네. 국민 서브 기타네요. 네. 지구촌 서브 기타로 지구촌. 네, 지구촌 세미알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세미알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왜 이게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유 있는 베스트 스테디셀러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잘 만들고 싸게 잘 만들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요, 선생님. 저희가 57만 9천 원을 가격으로 주면은 네. 이거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되니까 네. 8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여기다가 선물을 드리죠. 그래도
그래도 85만원보다 싸게 못 만들 것 같아요. 85만원이라고 가격을 설정을 했을 때의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점수를 두 개를 쓰죠, 그럼. 57만원일 때와 내 소주 드리는 몇 대냐? 저는 둘 다 9.8595. 네. 가성비에서는 네, 엄청난 또 그 느낌이 있죠. 어쨌든 전부 합치면 9점짜리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유 있는 베스트셀러 ES335 프로 익스클루시브 리테일러 온리.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엄청 디자인이 예쁜 우리 녹색의 네, 기가 막힌 또 디자인의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39 사이즈죠? 네. 사이즈는 이번 에피폰 시리즈는 참 기대가 되네요. 에피폰은 항상 이뻐요. 네. 참 그렇습니다. 네. 네. 가장 코일탭이 의미 있는 브랜드. 네. 리미티드 에디션 카지노 쿠페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